잠깐 참고 사는 거예요. 저 이번 추석에 아들, 며느리, 테리 차업차 겸사겸사 놀러 갔어요. 지리산 갔다 왔어요. 혼자요? 친구랑요. 오, 남자친구요? 상상에 맡기세요. 며느리 오광민 언니! 결혼 전에 딱 두 번 운 적이 있어요. 긴장할 때 한 번이랑 점 붙인 거 보고 제가 집에서 울었어요. 처음 포기를 하더라고요, 그때. 네. 처음 포기요? 왜 아들은 안 시키고 딸이나 며느리만... 아, 그 안 하니까 그렇지. 돈이 없어서 인삼 뿌리 그거를 사다가 5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먹였어. 그러고 나서 바람이 터진 거야. 아!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갔어? 내 편내고 아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. 아, 팔짱 끼고 그런 것은 오랜만이요. 그럼 팔짱은 낄 수 있죠? 팔짱은 낄게요? 반갑다, 끼워줘. 신랑이요,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한 거예요. 바람 한두 번 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. 냉장고 사다 줘, 세탁기 사다 줘. 집을 못 찾아오는 거야, 이 남자가. 우리 집도 집을 못 찾아. 아~ 내가 아니, 강순 선생님. 내가 우리 신랑하고 우리 신랑하고 한번 바꿔서 살아봐, 바꿔서. 두 분이 이러시면 네 번이에요.